싸. 아 냄새 씨. 뭘 싸? 아 무슨 잠깐만 무슨 얘기하지 말고 세훈이 얘기한 거 집중하자고. 뭘 싸냐고? 뭘 싸냐고. 여자가 왜 예민한지 남자가 어떻게 알겠어. 몰라요? 예민해. 예민한 것만 알아. 선수라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입으로 여자 관상 보면은 어떤 스타일인지 안다며. 맞아. 얼굴 이럴 때 내장 빠져나가. 어디가 아픈지 안다면서. 녹음 돌아가는 거 알면 빠져나간다. 내가 이거 어떻게 이용할지 아니까? 저한테 되게 어디 안 좋아 보이네. 녹음 돌아가고 있지. 이거 아니까 이래. 녹음 꺼지잖아? 존나 얘기해. 여자가 왜 예민한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 존나 전문가 납셨어. 짱가님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계시네. 난 아무것도 몰라. 짱가님 10년 전부터 아셨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첫사랑이고 예. 첫 여자고 네 그걸 줬어. 이거 잘라 이거 무조건. 자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오늘 특별 손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오는 것만으로도 지나간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자살 방조 방송. 게스트들이 한번 나오고는 다시는 안 나오려고 연락을 피하는 방송. 그렇지만 그 한 번으로 한 사람 조지는 방송. 벌써부터 패리구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작 10초 안 돼. 10초밖에 안 됐어요. 10초밖에. 대본 보시고 그러는 거지 지금. 대본 보시고. 그거 읊어주세요 한번. 네, 읊어주셔야죠. 예. 아 저요? 네. 그거 있잖아요. 상주. 난 누군가. 여긴 또 어딘가. 새롭게.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야. 아 이게 저 하라고 네, 한 그렇죠. 거예요? 네. 아. 쌍지읒이. 아 네. 아, 네. 아이, 안녕하십니까.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리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선을 딱 입출을 앞두고 있는 오늘 4월 예. 11일 월요일 늦은 밤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총선전에 업로드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빡가는 이 새끼야. 가능할까 생각이에요? 가능해. 여기는 지금 정치인들 4명이 녹음하러 찾아왔다가 예. 놀라움과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고 아 콧물도 짰어요. 아, 그 예. 김민 씨는 그 코 잘라고 거의 네. 뭐 휴지 한 통을 다 썼어요. 아, 두루마기 하나 다 썼다고. 예. 예. 아, 나 뭐 끈적끈적하고 묻어있길래 다른 건 줄 알았더니 네가 쓴 거 아니었어? 아 그래서 여기 이불 있구나. 아 그러니까 녹음실 이상해요. 들어왔는데 네, 이불이 이불에서 있어요? 빡가는 냄새도 나고 사람이 아, 냄새도 나고. 아니 어쩐지 그 아니, 지푸라기 같은 거 그 매트리스 역할 하나 예. 봐요. 막 밑에 깔려있더라고. 아 지푸라기 하는 거? 꼬부랑털 말고? 근데 청소하다가 테이블 위에 가끔 꼬부랑털이 있어요. 뭐야, 도대체 누가 여기다 올려놓은 거야? 네 머리털이잖아. 나 하기 전에 슈퍼스타 K 할 때 아 진짜? 하고 나서 홀짝이네. 홀짝이야. 우리 홀짝 기자님 건드리지 마요. 건드릴 거야. 그 털이 또 홀 아니면 짝으로 이렇게 뭉쳐있어. 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딴지라디오 학구방 같은 녹음실이고요. 그렇게 당하고도 또 1번을 찍는 병신력이 한국에서 예. 사라지는 그날까지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오늘도 달립니다. 근데 왠지 씨발 이러다가 영원히 달리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니야? 오늘도 가업거를 지키고 있는 뭔가 하나씩은 다 1등 해본 적이 있는 예. 병신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신력으로 세계 지도자를 뽑는다면 단연코 지지율 99%를 달성하게 될 병신계의 독재자 원조병신 빡가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병신들이 나를 지지합니다. 당당히 병신당을 창당하면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해 내가 모시고 있는 세상 최고의 병신 반인반수 반인반계의 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병신 3당 합당을 통해 병신같이 돌아가는 대한민국 꼬라지를 더 병신같이 돌려놓을 미래의 지도자 반은 인간이고 반은 병신 반인반신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경제개발 5시간의 쾌거를 이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 100억 달러라는 말은 그 달러가 100... 예. 아, 네. 100억 달러요. 네. 예. 그 얘기인 거죠. 맞아요. 인문학대학 학생 중에 음탕함으로 따지면 전국 1등 박세롬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 이번에 학교를 다시 가가지고 다시 대학생이 됐잖아요. 새내기예요. 저 16번이에요. 네. 제가 이번 네. 학교 입학할 때 시를 썼어야 돼요. 네. 그래서 주어진 시야가 마침 구멍인 거예요. 아, 이게 실제인가요? 실제입니다. 학교 시험이 구멍. 아니 이제 시어를 그렇지 학교에서 던져주면 그걸로 받아서 시를 짓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그 학교에 입학 시험을 봤다 구멍 그럼 난 첫 문장 이거예요. 뭔데? 구멍 벌려보았다.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아닌 곳인가 한번 맡아보았다. 역시 음침한 구멍. 나는 구멍을 사랑한다. 따뜻한 구멍.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 정도 예술성에 붙죠 그 학교에. 나 같은 인재 바라지 않아요? 대학 교수들이?
내 친구도 거기 갔어요 그 학교. 가능아. 예. 침 닦아. 구멍에서 나온 침은 문화일사예요. 네, 네. 저도 어떤 구멍에 대해서 썼어요. 네. 가옥걸에선 제가 구멍이죠. 글씨 좀 어떻게 가옥걸 청취자들한테 공개할 생각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여기서 네.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멍이라고. 그래도 보드 담아 주세요, 여러분. 예. 넓은 가슴을 지니세요, 여러분. 페로미가 게시판에서 욕을 한번 먹더니 예. 좀 소심해졌어요. 게시판에 욕을 누가 했어요? 그때 그 저기 그 없다가. 없다님 세컨드 파가지고 그런 말. 건방지다면서 아까 전에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아까 전에. 네가 건방진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얼굴 빨개지면 진심이에요. 아 지금 진심으로 말한 거야. 얼굴 빨개졌어.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예. 반가우신 분이 한 분 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예, 예. 사실 이분을 이런 누추한 스튜디오에 그러니까. 모시는 게 예. 너무 죄송해요. 죄송하죠. 네. 저 무한종무라님하고는 레벨이 네. 다르신 분이에요. 아, 그렇죠. 무한종무라 TV 안 나오시잖아요. 전혀. 이분 TV 안 나오세요. 이분 TV 안 나오세요. 절대 안 나오세요. 절대 안 나오십니다. 레벨이 달라요. 팟캐스트 절대 안 나오시고. 무한종무님은 가끔 있잖아. 국회 찍을 때 가끔 얼굴 비칠 수가 있어요. 아, 그건 모르지만. 모르지. 아닐 수도 있지만. 가끔 비치는 수준이 아니야. 아예 안 나와. 정면으로 아예 안 나와. 책도 전혀 안 쓰시잖아요. 책도 전혀 쓰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고양이도 안 키우시고. 이름 세 글자가 네. 이렇게 바뀌지도 않아. 아 그럼. 예. 절대 뭐 영진공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신 적도 없어요. 없어요. TV, 라디오, 팟캐스트 등등 방송 인터넷 매체... 검색하면 이미지 나오지도 않아요. 전혀 안 나와요. 잡지에 없어. 네, 예. 절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신 네.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가옥걸을 찾아주신 분들 중에 최고 고학력자. 와. 아... 그러면 뭐 MIT 네. 출신인가요? 아니 그 껄림하고 세롬이 학력을 합치면 아마 저 이게 될 거야. 아니다 너랑 세롬이를 합쳐야 되겠구나. 나랑 세롬이 합쳐도 고졸밖에 없네. 쌍고졸이야 쌍고졸. 아무튼 그렇습니다. 심리학 박사님이신 박사님 네. 짜응가님 나오셨습니다. 아~ 만세! 아~ 네, 안녕하세요. 짜응가입니다. 네. 굉장히 어색한 발음, 짝이 없어요. 발음하기 좀 그런데 응가짱으로 바꾸면 안 돼요? 아, 응가짱. 아, 응가짱. 응가 중에 짱. 응가짱. 좋다. 마음대로 예, 예. 하세요. 네. 우리는 병신 중에 신이잖아요. 응가짱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응가짱님 그 어떻게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지금까지는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오늘 이후로 어떨지 예. 모르겠습니다. 네. 전혀 저희 방송에 대해 모르시고 나오신 거죠? 아 근데 저희 방송을 예. 몇 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 봐요. 예. 예, 있으시죠. 정말로. 예, 듣고 예. 나면 귀를 네. 씻어야 될 것 같은 방송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네. 어느 분은 귀를 센주에 관장을 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가끔은 어떤 분은 고막을 빼서 가능한 세척을 하고 가능한다고. 너 오늘 너무 무리하고 있잖아 지금 초장부터. 아 내가 초반 아 왜냐면 기선제압 하려고. 예, 기선제압 알았어. 그래. 아 근데 아니 근데 저는 네. 정말 이 팟캐스트가 네. 딴지에서 제일 마이너한 팟캐스트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업다님께서 네, 네. 제일 청취자가 많다고 하셔서 예. 정말 놀랐어요. 아, 네. 가장 마이너한 매체가 딴지이기 때문에 아, 마이너의 마이너. 걸러져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딴지예요. 그렇죠. 거기서는 아. 방송이 역시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 합치면 예, 플러스잖아요.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과 양이 된 거예요. 아. 박세롬이가 그 애절하게 메시지 보내는 바람에 얼떨결에 수락을 하긴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뭐 괜찮으신가요? 뭐 약간 후회된다. 뭐 지금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다. 아니, 뭐 잠깐만. 그런 예. 그러니까 우리 요구보다는 박세롬이 요구에 한 방에 하신 거잖아요. 나는 감히 말도 못 꺼냈거든. 세롬이가 어느 날 그냥 자기가 술 먹었을 때 미친 척하고 예. 한번 보내봤는데 예. 짱아님이 이거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서 예. 삼통한 눈빛 교환. 아유 부끄럽게. 아우 지랄한데. 세롬이가 살짝 돌려 앉았어요. 줘봐. 지금 제일 자신 있는 옆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가장 이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45도로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한테는 지금 정면이 보이네요. 난 별론데 잘 볼 필요 없잖아. 아, 그렇지. 난 맨날 보는 얼굴이니까. 오늘 좀 얼굴 좀 푸석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벌써 후회하시고 있어요? 아, 아니요. 뭐 예. 사실은 그날 만우절이어서 아, 예.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빼려고 했는데 네. 세로미님 반응이 좀 늦게 오더라고요. 아 분위기가 이게 아니다. 아 농담으로 했는데 진짜 나오게 된 거예요. 참 여러모로 뭐 어쨌든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남성 게스트분들 무조건 세로미가 하는 걸로. 여자는 누가 하지? 여자는 내가 해야죠 당연히. 아무도 안 여자 게스트분들은 여기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미쳤다고 나와? 내가 할게요. 혼사기 막히게? 예. 그래 차라리 나중에 저 오이시로님이나 한번 불러. 알겠습니다. 예 어쨌건 어르신 대접, 학자 대접, 뭐 원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는 안 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늦었기 없어요. 때문에 자 오늘은 가옥걸 세 명의 저희 은가짱님 모시고 예. 어디서
이렇게 불러보신 적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 네, 뭐 새로운 경험이니까요. 네. 네.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있죠. 그럼요. 가다 뭐 개똥 밟는 일도 있어. 그렇습니다. 아. 되게 새침하다. 응가짱. 어, 그치. 네. 약간 어, 예. 귀여워. 일본의 애칭 비슷한 응가짱. 어. 응가짱. 와타시와 이쿠데스네. 아, 뭐 그 저기 어. 뭐야. 그 치보미한테 치보미짱 이러는 것처럼. 예, 예. 그 저희 가오걸 그 말 나온 게 공식 질문 한번 할까요? 저 애용하시는 그 AV 배우는 어떤 분이 있으신지. 언제부터 공식 질문이었어? 전 모르는데요. 그게 아, 뭔지. 아, AV가 뭔가요? 아. 아,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난감해요. 난감하네요. 알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듣고 올 텐데 저희 가업거를 도와주고 있는 파인프라치약. 아. 콩알만큼 짜장에서 닦아도 당신의 입안에서 풍겨 예. 나오는 아. 빡가능의 암내까지 싹 다 없애드리는. 내 암내 못 없애요. 빡가능 암내는 좀 예. 이렇게 그, 뭐, 그런 거 있잖아. 화장실 변기에 보면은 아니야. 찌린때 같은 거 있잖아. 아, 그런 거보다 그런 냄새라. 아니고, 그런 거는 좀 현대적인 냄새잖아요. 내 어. 냄새는 어떤 냄새냐면 약간 엔시언트 같은 고대의 느낌 많이 나요. 파라오 무덤을 확 열었을 때 나는 그 냄새가 나의 암내랑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동안 묵은 쌀, 뭐 주, 네, 네. 뭐 나방 이런 거 썩고 문 열면 나오는 냄새, 그 밀랍 냄새 있잖아요. 그 붕대 냄새. 사람 붕대 가만 오면 냄새 엄청 나잖아. 각질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파라오의 각질이 4000년 동안 묵고 썩고 나는 냄새가 내 암내다. 그 암내까지 없애드리는 예. 파인프라치아. 근데 이 냄새 맡은 여자들은 다 뻥 간다. 뭔 소리야 이 개새끼야. 다 유혹돼요 페르몬에. 뻥하고 100미터 밖으로. 예, 저희 파인프라치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배송 메시지 주문 메시지란에 가업걸 듣고 구매합니다라고 써주시면 저희 가업걸에 큰 도움이 되는 것과 함께 김학의 의원이 별장에 동원했던 갱부행 멤버 모두가 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여행용 치약과 칫솔이 들어있는 팩을 함께 등정해드립니다. 단 예. 이빨 말고 냄새 난다고 다른 걸 닦지는 마세요. 파인프라 치약은 이빨 말고 다른 곳을 희게 만들어 드리지. 다마 같은 거 닦지 않습니다. 마세요. 네, 그거 안 예. 돼요. 시커먼 거 있잖아요. 예. 왜? 다마 같은 거. 사타구니 사이에 그런 거 닦는다고 씨발. 하얘지는 게 아니에요. 호도 과자. 호도 닦으면 호도 주름 있잖아. 그치. 그 껍데기 잘 안 벗겨지잖아요. 네. 그런 거 닦지 말라고요. 거기다가 뭐 저기 뭐 안티 주름 제거제 뭐 이런 거 바른다고 해서 주름 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거 닦아. 네. 파인프라 치약 뭘 해봐 해보긴. 파인프라 치약은 이빨에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예, 2주의 뒤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슝. 예, 저 은가짱님. 네? 2주의 뒤치기가 어떤 건지 아시죠? 아니요. 아. 아, 저희 그 청취자 그 게시판에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외로우실까봐 예. 지금 약간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서 혹시 뒤치기 들으시다가 네. 의문이 생기시는 거 있으면 바로 멘트 쳐주시면은 네. 저희가 잘라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 이게 분위기에 맞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필터를 없애시고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전두엽을 많이 쓰셨잖아요. 저희 방송 전두엽이 없는 방송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개념이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성대하고 입만 됩니다. 사용해서 예. 바로 그냥 내장에서 올라오는 멘트를 던져주시면 꼴린다. 저 꼴립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되게 야, 즐거우신 것 같아요. 문부터 잠가. 이 양반 못 뛰어나가게 문부터 잠그고 문이 열려있어. 창문 막아. 예, 2주에 뒤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특별 방송에서 간단하게 뒤치기를 진행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 무한정몰님 나오셨던 특별 방송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날려버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무한정몰한테 얘기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이 방송 듣고 하시겠네? 네, 그렇지. 이 방송 듣고 하실 거예요. 큰일 나시겠네. 네,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누가 재미없으래요? 아무튼 뒤치기 다시 해야 될 판이에요.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스 구매해주신 테미스님, 제가 방송에서 테미스라고 읽었다고 예. 이분이 위키백과를 따다가 저의 무식을 질타해주셨습니다. 근데 무식하다. 그 밑에 그 아브랄섹스님이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 거의 없다가 닉네임 바꿔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진짜 몰랐어요. 이거 테미스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뭐 법과 정의의 여신 이름이 테미스더라고요. 이런 고급스러운 닉네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티나잖아요. 저는 이런 닉네임 좋아해요. 입사동기, 뭐 씹탱스 이런 닉네임 선호합니다. 아유, 촌스러워. 입에 짝짝 붙잖아요.
이 십탱스님은 큰애가 천식기가 있어서 알렉스 구매하시고 인증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양반아 깜빡이는 장식이냐님은 쭈꾸미 사시고 쭈꾸미 때문에 얼얼해질 항문을 위로하기 위해서 비데를 같이 구매하셨습니다. 야, 그 비데 되게 좋아요. 가끔 매운 거 먹고 싸잖아요. 고춧가루가 묻어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휴지로 하면 더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비데로 한번 세척하는 게 좋아요. 비데 좋죠. 지금 딴지마켓에 비데 좋은 거 올라와 있습니다. 애플 비데. 광고주님 광고 원합니다. 애플 비데를 쓰면 애플 힙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물로 쫙쫙 때리니까. 이런 준비성 대단하시다. 마치 그 마리화나와 비아그라를 한꺼번에 구매하신 듯한 그런 준비성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이런 분들이 성공해요. 빡가능처럼 빤스에서 땀냄새 날까봐 아예 빤스를 안 입는 준비성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르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요. 새벽녘 간장게장님도 이런 준비성 가지신 분인데 봄이 되니까 이제 알러지랑 비염이 새록새록 돋아날까봐 알렉스 구매하시고 알렉스 먹고 비염 나오면 폭식하게 될까봐 슬림 시크릿도 함께 구매하셨습니다. 오, 이야, 좋은 거죠. 센스들이 넘쳐요. 준비성이 철저하셔. 그리고 이쿠이쿠닝게님도 슬림 시크릿 구매하셨고요. 이올리니님도 알렉스 구매 인증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저희 조카 이야기 들으시고 혹하셔가지고 구매하셨대요. 아 내가 물건 파는데 소질이 있나봐. 예, 사기꾼이죠. 약장사나 될걸 그랬어. 예, 진짜 조이팔이에요. 진짜 사기꾼이야. 아 그리고 배드에즈님은 오늘부터 거의 없다를 버리고 무한종물님을 선택하신다면서 정치 얘기 너무너무너무 와닿았다고 하셨네요. 예, 이분 요게 증상이 있으시네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이분 정신감정 받으셔야겠어요. 약간 고문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밴디지 본디지 M자 성향이 있으신 분 때리는 거 맞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어폰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어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어폰 누가 주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팟빵에 원할머니 아내 쌈님도 알렉스 구매하시 이 닉네임 죽인다. 예. 원할머니 아메쌈. 예. 저 은가짱님 웃으셔도 돼요. 크게 웃으셔도 됩니다. 아 여기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거든요. 크게 웃으셔도 돼요. 웃으세요. 빨개지셨어. 네, 지금 억지로 웃음 참고 계신데 참지 마세요. 네. 이분도 알렉스 구매하시고 팟빵에 인증해 주셨습니다. 구매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그 많이 밀려 있어서 지금 당장은 이어폰 못 보내드리지만 예. 제가 메모해놓고 꼭 이어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드시는 모든 분들 꼭 효과 보시고 슬림 시크릿 드신 모든 분들 꼭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성공하세요. 바랍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게시판을 싹 살펴봤는데 예. 요즘에 빡가능이 자꾸 방송을 제때 올려요.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 새끼가 도망갈 것 같아서. 보통 빡가능이 녹음해놓고 한 2주 지나서 올리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한 3, 4일 만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빡가능이 도대체 왜 이러나 뭔 일 있나 괜찮다 소독했나님은 빡가능 어디 몸 아픈 거 아니냐 아프긴 해요 라고 하셨는데 별거 아니고요. 예. 빡가능이 차를 샀잖아요. 예. 그래서 기름값 돼야지 리스비 돼야지 또 저기 아가씨들 한 번씩 태우고 드라이브라도 가려면 돈을 존나 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빡가능처럼 참 지랄 일 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폭풍 칭찬을 받는 인생도 굉장히 드물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항상 잘해주는 것보다 가끔 잘해주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그게 매력적이죠. 은가짜님.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원래 그걸 간헐적 강화라고 합니다. 간헐적 강화. 네. 간헐적 강화라는 게 예전에 껄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맨날 잘해줄 게 아니라 평소에 개차반처럼 하다가 가끔 한 번씩 일찍 들어가는 거다. 이런 것도 있어. 간헐적 삽입이라고.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갑자기 들어가 주는 거. 아이 왜 그래? 슈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단골 손님도 매일 가면은 질려. 얘가 가끔 와야지 좀 반갑단 말이야. 그런 건 비슷한 거죠. 슈퍼에 온몸으로 살게 되는 거구나. 간헐적 강화 이 새끼야. 간헐적 강화. 그리고요. 난꽁치님은 우리를 버리고 도미안 그럴거리 보고 싶네요라고 하셨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만우절에 쓰셨어요. 4월 1일에 쓰셨더라고요. 네, 눈치 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태양의 후예를 존나 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셨는데 반응이 괜찮은 거 보니까 미디어 비평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신세님은 간만에 걸작 특집 듣는 것 같았다. 말 나온 김에 영진공이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신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쌤이 없다님도 KBS 같이 가시면서 한류 국뽕자랑에 열중하고 있는 국영방송이 얼마나 한심한지 한 말씀 해주셨고 가옥걸 청취자 대표 미녀 중에 한 분이시죠. 숫사자 후후님. 이분 글 남겨주셨고요. 딴지 고스트님도 알 수 없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예. 나는 이분의 어제, 글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보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예. 각하의 글 패턴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치. 약간 그 주어와 서술어가 좀 부족하고요. 정말 우주하고 소통하는 언어 같아요. 약간 깨랑까랑만 이해할 수 있어요. 언제 이분 모셔다가 한번 빡가능이랑 붙여보면 진짜 걸작 나올 것 같아요. 대서사시를 2시간 만에 쓸 수가 있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송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까만머리님도 저한테 낚이셔가지고 좋은 의견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가옥걸 밴드에서 베이스 쳤던 애 있어요. 그 이분이 그 숫사자 후우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황씨요? 네 주황씨 성이 맥시죠 그분이? 맥시죠. 예, 아버지가 맥킨토시라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소련 분이세요. 킨토시. 킨토시인데. 어. 아, 그 당구장에서 주는 거 있잖아. 예. 그건 팔토시잖아요. 드디어 짜장님 한마디 하셨다. 아, 아니지 은가짱님이 한마디 하셨다. 예. 어우, 큰일 났네. 아, 그렇습니다. 맥주왕님이 여자친구도 예. 있는데 예. 수사장님을 되게 좋아해요. 어, 아유, 우리가 맨 합주할 때마다 어. 베이스 한 번씩 수사하자 치고 수사하자 냉 수사하자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수사장님이 왜 이렇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많이 모르겠어요. 미인이긴 하시죠. 제가 되게 뵙고 싶었는데 그날 안 오셨어요. 아, 안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맥주왕님이 그날 술 먹고 망가졌어요. 망가졌어요. 에이, 안 왔어!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리고 만렙오징어님께서는 새로미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줍음이 너무 많은 듯이라고 하셨는데 깨뜨려보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새로미가 남자 엄지하고 검지 동그라미 사이에 손가락 넣는 애예요. 얘가 무슨 수줍음입니까? 모르고 한 거라. 근데 그 남자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연락 끊겼나? 또 화장실 따라와요? 쫄쫄쫄쫄? 네. 그리고 질겅질겅님은 동사무소가 날아가는 바람에 호적을 그 동네 이장님이 기억하시는 대로 새로 끼워 맞췄다가 남녀가 다 바뀐 사연을. 어머.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나 봐요, 은가짱님. 그러니까 네. 동사무소가 사고가 나서 날아가 버렸대요. 아, 예. 호적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장님이랑 아, 동네 할아버지들 몇 명 불러다가 그 집 둘째는 뭐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뭐 몇 년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만들어 놨는데 둘째 아들이 육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호적에는 여자로 기록돼 있고. 막내딸은 입대 안 한다고 이화여대에 헌병대가 찾아왔대요. 이런 실화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헌병대 얘네들은 입대 안 하는 애 잡으러 이화여대 갈 때 뭔가 기분이 이상하지 않았을까? 그러게. 거기 왜 갔을까요? 그냥 여대라서 간 거 아닐까 싶어. 교수로 생각했나? 왜 그렇게 갔지? 교수가 입대를 안 해서. 이화여대 남자 학생 있어요. 교환 학생으로 무용. 네. 클럽에 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팟빵에 글 남겨주신 터보레이터, 꼼꼼한 각하, 모질한 수첩, 허밍맨을 기다리며 미친 물개 분노, 알바 알바 알바, 비켜드록바, 디케이 라니스터 거의 없다 최고, 넌 다리 남, 아, 난 다리 넘별이, 촌철 살찜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주 뒤치기 이상입니다. 예, 일단 저희 그 가업 거를 찾아주신 고급 인력. 아, 고급 인력 정도가 아니야. 거의 알파고 수준이에요. 그쵸. 인간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올 정도. 예. 네, 알파고를 알파고 능가하시는 분. 능가하시는 은가짱님은 더 능가하시죠. 근데 알파 왜 대? 알파 대인가요? 알파 대학원? 알파고 알파 대학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웃어 이 새끼야. 야. 야, 출연료도 못 드는데 웃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고급 유머. 네. 이게 박사 유머죠. 제가 네, 이해 못해 네. 손을 봤어요. 여기 하늘이 안 보이는데. 야, 터진다. 터졌어요. 그렇죠. 사실 여기 앉아 있으면 나머지 세 명이 워낙 미쳐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고급 인력 은가짱님을 네. 최대한 활용해서 러닝 타임을 좀 채워보는 네. 꼼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 코너.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시작합니다. 슝. 네, 굉장히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주시는 네. 코너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정 인물의 특징을 얘기하면 저희 은가짱님이 들어보시고 예. 분석 혹은 얘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 예. 얘는 그냥 네. 병신이다. 예. 이걸 딱 정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은가짱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저희가 인물의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동영상인가요? 블라인드 처리할 거예요. 브라린드 전자. 자, 1. 뭐? 뭐라고 다시 말해봐요. 블라인드 하니까 뭐 브랄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브라인더. 브랄린더 브랄린더 코너. 아, 잘못 들었어요. 브랄린더 반스 뭐 이런 거야? 네. 자, 1번 인물. 이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나이값을 잘 하지는 못해요. 머리를 치렁치렁 길러서 묶고 다니는데 익숙하네 뭔가. 그렇죠? 본인 말로는 테리우스 같다고. 뭐? 근데 남들이 보기엔 그냥 몽골에서 일하다가 굴러 들어온 노숙자 같아요. 예. 굉장히 더럽고요. 예. 본인이 거의 없다나 빡가능보다 노래를 잘할 거라고 예. 이제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은미가 칭찬했다. 아 맞다. 이은미랑 같이 술 먹어봤다고. 이은미 씨가 가수하라고 자기한테 읍소했대요. 제발 가수해달라. 한국에서 이런 가수가 필요하다 그랬대요. 정말요. 근데 우리가 막상 그 들어본 예. 노래는 어땠죠? 그거는 뭐 그거 소리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말이 필요. 은가짱님 그 소리 못 들어보셨지. 예. 이따가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그냥 이은미 씨가 네. 가라고 한 걸 가수하라고 들으신 겁니다. 이분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딴지일보 편집장하고 술 먹을 땐 두 손으로 술을 따르고요. 공손히 무릎 꿇어요. 전화기에는 너브리 편집장이 내 마음 속의 총순 님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와이프한테 전화 받을 땐 두 손으로 전화기 받치고 받고요. 예. 회사에 가서는 컴퓨터 켜놓고 하루 종일 페이스북만 해요. 아마 그러다가 잘린 것 같습니다. 그 짤린 충격으로 이제 섹스 100번 하겠다고 미국으로 달려갔는데 네. 아직 미국 여자랑은 한마디도 못해봤답니다. 어떻게 은가짱님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시죠? 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네. 누군지는 이런 사례가 의학 서적에 거의 없어요. 이런 인물은 거의 없다. 뭐야?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 뭐 이 인물을 꼭 판단해달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이건 좀 궁금하네요. 그 이런 타입이 미국 여자한테 좀 인기 있는 타입인가요? 미국이 되게 넓습니다. 예. 아, 취향이 다양하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LA에 갔을 때 딱 그 맨 인 블랙의 분위기 같은 걸 느꼈어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아, 우주인들 같지만 희한한 사람들이 진짜 풍선 같은 사람도 있고 몸이 풍선이에요? 가슴이 풍선인 사람도 있고 몸이 풍선인 사람도 있고 뭐 수수깡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허수아비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취향이 거기에 맞는 여성도 있겠죠. 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그런 여성이 그분 취향이겠냐. 요게 문제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분 서로의 취향이 맞는 여자를 100명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몽골 노숙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근데 그런 취향이 굉장히 적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취향 갖고 있는 여성이 그런 취향 갖고 있는 사람과 몽골 노숙자가 같이 만날 확률이 적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게다가, 취향을 가진 여성을 몽골 노숙자가 좋아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서로 좋아할 만한. 서로 좋아해야 되는데. 게다가 또 영어를 못 하거든요.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이런 건 비슷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여자가 날 좋아하는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할 확률이 거의 없다. 이건 비슷한 거죠. 근데 다른 것 같아.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 영어를 못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그럴 말을 수도 하면 더 찌질하게 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정말 어필하려면 말을 하나 구해서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사진에 칼 들고 이러면서 당기면 아 기마민족 같이 보이잖아요. 사진 찍자 그러고 맞아. 그럴 수 있다. 그러다 가슴 한번 만지고 그러고 좋잖아. 그러다 총 맞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남자 가슴이요. 아, 남자 가슴이요. 그럼 더 맞지 않을까 총을? 남자가 좋아해. 억서 쿨 이러면서. 취향이 그쪽에서 더 맞는 그럴 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 머리가 기니까. 네. 머리 길고 몸 좋고 거대하잖아요. 육봉하니까. 육중하니까. 굉장히 남성스럽잖아요. 아, 이거는 제가 번외 질문인데 왜 주변에서 보면 SNS 굉장히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 여자분들이 많죠. 아 근데 남자분들도 엄청 많아요. 네, 그래? 나이 드신. 아 나이 드신 분 머리 길고. 머리 길고. 근데 이런 분들 왜 그런 건가요, 은가짱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 뭐 외로워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심심해서 그러는 건가요? 병이죠. 아 병이다. 관심병. 네.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사례자는 관심병이네요. 아 그러네요. 지금 1번 인물은 관심병. 예, 관심병이에요. 관심종자다. 예. 심지어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떤 여성분이 그 자살 시도를 하면서. 카스톨 있죠? 카스톨이 뭐예요? 카카오 스토리. 거기서 현장 중계를 하신 분도 있어요. 아 자살 현장 중계. 나 죽는다. 그렇지. 오빠 나 이제 옥상이야. 별풍선 쏘나요? 아니 이제 모두 끝이겠지. 오빠 덕분에 행복했어. 앞으로 나 없이도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막 그 오빠라는 남자가 막 닭귤을 막 달아요. 그러지 마. 난 너 없이 못 살아. 전화로 해. 지금 업다님 얘기예요? 아니요. 어떤 여자분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근데 이분 골 때리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거기 그쯤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땅에 떨어진 다음에도 계속 카스토를 하고 있어요. 오빠 나 이제 땅에 떨어졌어. 온몸이 다 아파. 땅에 피가 자꾸 흐르네. 머리도 아파.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 이런 일이 시저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 개집 오에서 떨어져서 침대 위로 뭐 한 건가요? 아 모르겠어요. 같은 집은 옥상은 옥상이잖아요. 옥상은 옥상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떤 그걸 이제 보다가 어떤 전혀 지나가는 사람이 댓글로 저기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카스를 해요? 이러니까 이 여자분께서 시발 닥쳐라고 하셨고. 아 실제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주작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꼭 이 케이스만 갖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혹시 뭐 여자가 SNS 더한다 이런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한번 뒤었거든요. 이거 했다가 2번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은 덩치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몸에 털이 몹시 무성해요. 아 네. 네. 일단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것 같은 사람한테는 무조건 반말을 갑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어도 기자한테 거림낌 없이 반말을 찍찍 뺐습니다. 흑인 유학생한테 얼굴이랑 연탈이랑 색깔이 똑같네? 라고 말할 정도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센 사람이거나
그 사람의 수종한테는 설설깁니다. 넙죽 엎드려요. 네. 특히 이 사람은 미국인만 보면 어부발을 해주고 싶어서 난리가 네. 나요. 우월 인종이잖아. 아, 그렇지. 그리고 특히 센 누나. 센 누나. 네. 센 누나한테는 완전 쪽도 못 씁니다. 네. 심지어 그 누나 아랫사람들 중에 시퍼렇게 어린 놈한테 굉장히 심한 말을 들었는데 네. 반박도 못했어요. 가끔 누나가 자리 비울 때 소심하게 반항하다가 30시간도 못 갑니다. 바로 넙죽 엎드려요. 아, 네. 싹싹 빌어 그냥. 싹싹 빌어요. 손발이 지문이 사라질 정도. 근데 본인 말로는 나는 어디서 할 말은 하는 성격이다. 네. 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누나가 화낼 것 같은 말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별명이 쫄보예요. 이 쫄보. 얘는 정말 쫄보인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지가 짱 먹었을 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일단 뭐 그 덩치 크고 털이 많다. 네. 그리고 위계 서열에 아주 민감하다. 민감하다. 그거는 유인원들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아, 그렇지. 맞아. 그렇네요. 강아지들이 이 서열 이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니, 동물들도 모든 사회성을 가진 동물들은 다 위계 서열을 따지죠. 아, 그럼 이 동물은 적어도 사회성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회성이 네. 진화된 사회성이 아니고 좀 굉장히 원시적인. 네, 그렇죠. 동물원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아, 볼 수 있는. 흥미롭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유인원하고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비슷해요. 걷는 모습 이렇게 보면은 직립보행하기 힘들어 보이는 양쪽으로 이렇게 볼살 늘어진 것도 볼살 비슷하고요. 직립보행한 지 2박 3일밖에 안 된 것 같은 약간 유인원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전 누군지 모르는데 네. 없다님은 아시는 것 같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저 그냥 보기만 했어요. 네. 그 사진 네. 보기만 했는데 보긴 하셨어요. 네. 가족을 이루잖아요. 짐승들이 가족을 이루나 봐요. 쾌락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원래 동물들이 이렇게 DNA 전두엽에 들어가는 쾌락을 즐기잖아요. 뭐 4위가 막 뽕을 맞는다든지 1위, 2위, 3위, 4위 중에 네. 네 4위 정도의 4위의 쾌락을 많이 느끼시고 센 걸 좋아하시는 분이 그러시는 분들 들었어요. 많아요. 그런 분이 있군요. 보통 이런 분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누군지 이런 분들의 핏줄이 약간 쾌락에 약한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쾌락 반응에 쾌락 중추가 원래 저기 쥐한테도 있고 모든 동물한테는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지능이랑 상관이 없는 거군요. 상관없죠. 동물도 마약을 하죠? 동물도 마약을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는구나. 네, 근데 더 좋아하나요? 근데 동물들의 경우에는 네. 이 환경에 따라서 마약을 좋아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어요. 마약 탐지견 같은 네. 경우? 마약을 중독시키는 거잖아. 아, 마약 탐지견은 마약에 중독된 게 아니고 내가 존대차다 뻥뻥뻥 이러면서 하는 거야 걔가? 아, 연기 잘한다 네. 리얼하다. 이건 진짜 영상으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조만간 유튜브 중계도 새로운 가설을 들었어요. 마약 탐지견은 마약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럼 너 몰랐어? 진짜예요? 그럼 정말 이건가요? 당연히 구라지게 아 그래서 파블로프의 개가 나온 거야? 네, 네. 뭐 뭔 소린지 잘... 네. 네 아무튼 그래요. 네. 동물들도 네. 마약을 네. 좋아한다. 네, 네.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렇죠. 사실 어떤 그 식당에서 키우는 개는 손님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면 그것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주워 먹는 그런 강아지가 있어요. 정말요? 풀이 네. 무성한 정글 속에는 이 코카잎도 자라고, 아 그렇지. 대마잎도 자라는 거예요. 양귀비도 자라고. 뜯어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유인원들의 자랐던 환경이 이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 네. 침팬지들도 술을 마셨어요. 오. 네. 술 담가요 막걸리 같은 거? 그 진빔 같은 거 막 잭다리 하나 주세요, 이래요? 과일이 떨어져서 네. 발효되면 술이 되거든요. 아 그렇지. 과일 자체가 그걸 먹고 거기서 세금 걷어요? 뭐 개소리야. 거기서 세금은 모르겠고 네. 제가 원숭이가 안 돼 봐서 모르겠는데 네. 술은 마시고 그렇구나. 빨라가 된다. 신기하다. 그래 놓고 막 걔네들도 원나잇 하고 그러나? 아니 뭐야? 걔네들은 뭐요? 평생 원나잇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 항상 계속 그렇죠. 그렇지. 아무나 원나잇 못 하죠. 원숭이 집단에서는 짱만 하죠. 짱만. 은가짱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다. 예, 예. 신기하다. 자, 네. 3번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은가짱님이 말씀을 이렇게 짧게 하실 줄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딴지일보 편집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궁금한 새끼가 누군가.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어떤 인간이 가장 궁금한? 73%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없을 수가 있나? 불안이 없는 것 같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게 없다. 아무 데서나 누가 보든 바지를 벗는 버릇이 있다. 바지는 보통 어디서 벗어요? 보통 남들의 시선을 거리낌 없이 바지를 벗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죠? 은가짱님?
3살 이전엔 그러죠. 아, 3살 이전에? 네. 아, 그러니까 성장이 3살 이전에 멈추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때는 바지만이 아니라 팬티도 벗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왜 의식이 없을 때 잠결에 덮고 막 그러면 바지 막 그냥 벗고 그러잖아요. 아, 본인이요? 자다가. 본인이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아무도 안 볼 때 집안에서 혼자 벗는 그러니까 거고. 그러니까 잘 때 그런 거잖아. 아, 사람들 앞에서 벗는 건 정신연령이 3살 이하여야 가능하다. 3살이야.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약속 당일이 돼야 뭔가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 가령 오늘이 만약 그 방송 날짜잖아요. 그럼 오늘 7시 반에 녹음 시작이다. 그럼 6시부터 원고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네. 어떤 사례가 있느냐. 그러니까 똑같아. 맨날 그래. 되냐? 그랬을 때 네,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놓으면 안 돼 있고. 약속 그러니까 아 저 은과장님 헷갈리실까봐 빡가능이에요. 빡가능이에요. 저는 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그러면 이게 흔하지 않은 건 아닌가요? 흔한 얘기 아니에요. 아 전 그리고 사실 네. 지금 그 대본이 새로 왔구나. 저 몰랐어요. 아, 어쨌든 네. 예. 그 저도 그런데요. 아. 전 바지를 벗으세요. 아 지금 아랫도리 벗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잘 확인이 안 되는데. 혹시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마감 시간이 돼야지 일을 시작한다. 아, 예. 그건 사실... 딱 접니다. 아 네. 그렇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변명을 하나 해주자면 안 돼. 변명하지 마 이 새끼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두 페이지 작성을 한다. 평균. 근데 마감 시간 전에는 한 시간에 20페이지 작성을 해요. 그러면 인간의 효율성을 따질 때 나머지 시간에 작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페이지만 하세요. 그러면 20페이지 그냥 왜? 마감 시간까지 기다려. 계속 놀아. 기분 좋게 놀아. 그리고 마감 시간 전에 하면은 그렇게 효율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야?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고. 바지는 왜 벗어? 제 지론입니다. 맞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오늘을 즐기자. 네. 얼마나 좋아요. 내일 먹을 고기 오늘 먹고. 그렇지, 내일 칠 거 오늘 치고 오늘 보고 다 보고 오늘 쌀 거 다 싸 내일 쌀 거 오늘 다 싸버리고 그런다고 맨날 바지를 벗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로 치기 쉽게? 제 얘기는 아니잖아요. 너야 이 새끼야. 뭘 아니야 아니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약속 당일이 되거나 정말 촉박할 때까지 일에 손대지 않고 있다가 네. 직전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쾌락이 네. 장난 아닙니다. 막 나오기 직전에 탁 풀 때 해방감. 이건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있다가 선방에 몰아치는 거 이런 괜찮잖아요. 자꾸 은과장님하고 너 같은 부류로 묶으려고 하지 마. 아니 그게 그건진 모르겠는데요. 예. 어쨌든 예. 급해야 화장실... 된다. 아. 예.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예. 작동이 된다. 예. 얼마나 이런 좋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예. 갱생은 어렵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죠. 좋잖아요. 예. 아름답고 궁금하다. 행복하고. 화장실도 엄청 참았다가 가요? 나 그래. 꽉 조여. 꽉 조인 다음에 그걸 즐겨. 똥을 즐겨. 그 다음에 똥이 나올 듯 말 듯 조금만 걸으면 나 삐져나올 것 같다. 그때 가. 급하게 가서 울러덩 벗고 싸는 거예요. 내장 다 썩었겠다. 아니 근데 아니 나는 진짜 나만 그런가 그런데 똥 참는 거 기분 좋죠? 나 무슨 말이야. 얘한테도 들었는데 똥 참는 거 기분 좋지 않아요? 아, 솔직히 말해봐. 까놓고 말하자. 우리 방송 이런 방송 아니잖아. 아니 나 정말 까놓고 얘기할게. 똥 참는 거 아니, 기분 좋잖아요. 나는 참는 게 기분 좋진 않고 아, 솔직히 말해. 여름에 나올 때가 기분 여름에 좋아. 여름에 없다니 긁고 난다 내세 맡아 안 맡아요? 안 맡아. 그걸 왜 맡아? 거짓말 하지 마. 남자 똑같아 다. 그걸 왜 맡아? 내가 만난 친구들 나랑 다 똑같거든? 다 너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다 똥 참고 다 냄새 맡고 그래요. 네 친구들 다, 네? 다 고졸해. 다 너랑 비슷하잖아. 아 고졸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아, 여러분. 네. 전국의 고졸들 다 일어나 주세요. 나 고졸인데. 빡가는 친구들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아 이거 네. 딱 배변 훈련 얘긴데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애한테 배변 네. 훈련을 시키는 거 기저귀 떼게 할 때 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똥을 싸지 말라고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 때 애들은 못 참거든요. 그렇죠. 참으면 네, 이상한 거지. 네,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싸야 될 때 싸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외출하기 전에 네. 너 똥 마렵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 똥 쌀 때가 됐으면 네. 싸라고. 싸기 전엔 안 나가는 거죠. 근데 빡가는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교육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보통 배변 훈련이라는 게 애를 변기에 앉혀놓고 네. 애가 똥 쌀 때까지 엄마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네. 그런 엄마를 앉혀놓고 네. 애타게 기다리게 만드는 데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애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남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쾌락을 느끼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관략근을 조절하면서 조여요. 꽉 조이면서 그거에서 성적인 쾌감을 느낀다. 어릴 때부터 케겔 운동을 했군요. 제가 그 쾌락이 뇌에 남아가지고 꿈을 참을 때 그 비슷한 쾌락을 계속 느끼는 거군요. 원래 그런데 성인이 되면 이게 승화가 돼서 똥 참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단계를 넘어서 그걸 뭐 가지고 있는 걸 계속 모든 것을 보유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신분석학에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몸에 많이 넣어놓는 걸로 해서. 근데 지금 빡가능님은 그냥 계속 그 단계. 계신 것 같네요. 의문이 드는 게 난 나만 그런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저랑 비슷한 사례를 갖고 오신 분들은 글 좀 남겨주세요. 이게 글로 남기라고 하면 나만 그런 거 아닐까? 아 근데 또 정반대 유형도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똥 싸기를 기다려 주는데 그때 시원하게 싸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아 엄마가 시킨 대로 할 때. 그렇죠. 엄마의 기다림을 해결해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아기처럼. 그런 아이들은 이제 시원하게 싸는 데서 계속 쾌감을 느끼다 보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선사업가가 된다.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는 그런 식으로 승화가 된다라고도 얘기하죠. 그 반대는 절대로 안 주는 놈이 되네요. 그렇죠. 절대로 안 주는 보유 소유의 구두쇠가 되는 거죠. 아, 정말 그런가? 둘 다 관심을 받는 어떤 방법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애태우게 하면서 관심을 끄는 방법이 있고 남도 기분 나쁘게 아니면 남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면서 결국에 밀당의 기본이겠죠. 그래서 빡가능이 그래서 온고를 늦게 쓰고 그래서 애타게 언뜻 또 늦게 하고 애타게 하고 그럼 빡가능이 여기다 싸주려는 건 똥인가요? 결국은 똥을 참아놨다가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모든 성인의 행동은 다 섹스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섹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좋아 포썸이군요. 괜찮네요. 이런에서 굉장히 참신한데 좋습니다. 내가 차마 입으로 밖으로 말 못했던 저만의 언어였거든요. 근데 왠지 난 그 얘기를 못했어. 왠지 은가짱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언어로 들려. 섹스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고급지게 들리나? 근데 여기야말로 정말 그 섹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렇죠, 여기는 바지 벗고 하는 데입니다. 우리 다음 회차부터 우리 다 그냥 동의했으니까. 아 그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참하는 AV를 보는 거죠? 남의 섹스를 보는 것처럼 동참하는 거야? 약간 관음증 비스무리한 그렇다고 봐야겠죠. 아 그래서 관음증. 와 나 짱아님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아 좋네요. 너무 그러지 마. 너무 티나 너 지금. 진심이에요. 아무튼 짱아님 고급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빡가능이 원고를 절대 안 쓰고 업로드를 제대로 안 하는 건 모든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과 동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청취자들을 이용해서 지의 쾌감을 느끼기 위한 행동이었군요. 그게 배변기 고착이라고 하죠. 배변기 고착. 항문 고착이라고 합니다. 항문 고착. 저 항문 잘 뚫려 있는데요. 네. 그 고착이 그 붙어 있다는 고착이 아니야 가능아. 항문기에 미련이 남아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련하긴 한데.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는 거야. 미련이 남아가지고 씨 이건가? 재현하지 말라고요. 아니 근데. 아니 이거 학자시니까 실제 동물들도 자기 항문 냄새를 그 그날 맡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맡고 뒤집어지잖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걔들은 동물이니까. 원래 동물에는 항문에 그 다른 게 있어요. 페로몬을 뿜는 그 분비선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경계. 네가 뭐 있어?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걔들 이렇게 항문낭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주로 코딱지로 그걸 표시하잖아요. 코딱지요? 네. 그건 안 해봤다. 그러고 보니까 껄림이. 되게 자주 봐요. 그 드시잖아요. 뭘 얘기해도 그 이상으로 다 뻗어 나가는. 아 이거 그럼요. 오늘의 명언이 나왔어. 이 그렇죠. 방송은 섹스에 가깝다. 가업골은 섹스다. 섹스다. 우리는 떼심을 하고 있다. 야, 네가 말하니까 되게 더럽게 들려. 진짜 고국가 최저를. 내 말로는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어요. 사람한테도 레벨이 있다는 거 다시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은가짱님이 한 말이에요. 하신 말씀입니다. 편집해 주시고요. 이 방송 편집 빡가능이 합니다. 아, 좋됐다. 아, 너무 좋아. 아, 은가짱님 훌륭한 적응을 하고 계세요. 네. 예, 역시 저희를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는 훌륭한 분석이셨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2주의 바른말 고운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자, 2주의 바른말 고운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말 고운말의 아나운서 아날없다입니다. 아날이요? 아, 예. 아날? 아날? 아날이라고도 하죠. 네. 너무 순수하고 티없고 맑고 깨끗해서 저희 과학과를 듣고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다시 돌아온 바른말 고운말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 방송 중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단어 두 개를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 방송에서 편집한 부분을 들어보시죠. 생크림 너 만들어서 몸에도 발라먹고 생크림 입에 잔뜩 물고 아카펠라치오 이런 것도 국민들에게 권장하고 아카펠라치오 예, 사실 이 단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이것도 모르는 분이 과거를 들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 입에 짜놓고 아카펠라치오. 네. 알아들을 말듯한데 그럼 이 단어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연구가이자 4대 국왕 오랄 공사를 진행 중이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안면 윤곽술 시술을 하신 톱질의 달인 턱이 쩍가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발음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혈소대 삭제술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국왕 오랄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면 이쁜이 윤곽술을 개발한 오로지 외길 오랄만 연구하고 있는 턱이 쩍가능 인사 올립니다. 인간 오랄 근육의 비밀을 탐구하고자 중국 지린성에서 오줌을 찌려가며 고추 농장과 오이 농장에서 오로지 기구 없이 외길 구강만으로 작물을 채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제 저서를 발간했습니다. 저서 이름이 뭔가요? 네, 그건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차마 이거 못 쓴지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마감됐으니까 이렇지. 그렇죠. 네. 예. 하지만 본인은 이게 일의 효율을 높이는 거다라고 혼자 주장하고 있고요. 아, 생각났습니다. 뭔데요? 오랄 하니까 청춘이다. 아, 역시 명작입니다. 네, 명작입니다. 네. 보안이 그 책 망하겠어요. 네, 오랄가능님 아니지 턱이 쩍가능님. 예. 예. 네, 대단한 이력이시고요. 그렇다면 앞에 이 단어 아카펠라치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카펠라치오란 두 가지 언어의 합성어입니다. 아카펠라 펠라치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아카펠라는 무엇이냐? 서로 다른 두 개의 화음이 서로 만나 아주 듣기 좋은 균형을 이루는 소리가 날 때 아카펠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허. 가령 제가 이렇게 다장조에 도를 치고 있을 때 상대 여자분께서 내가 해야 돼.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같은 옥타브의 미를 친다. 이 말인즉슨 이 도를 치고 있는 도를 깨우친 저로 하여금 여자분으로 하여금 미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화음이 매우 듣기 좋더라 하여 이 미친 영과 이 도친 남 그래서 아카펠라라 합니다. 어떤 남녀관계의 예, 어떤 화음이군요. 화음인 거죠. 이 욕전의 화음, 이 몸의 뒤엉킴과의 어떤 리듬의 융합. 아카펠라. 그러고 보니까 저희 방송 중에 계속 아카펠라가 나오고 있죠. 역시 가오버는 섹스다. 예. 그렇다면 벨라치오는 무엇이더냐? 아하. 벨라치오. 여러분에게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나 네. 이것은 인류의 몸에 깊이 각인된 식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오호. 여러분들이 이 국민학교 앞에서 바피코를 빨아먹을 때 썼던 똑같은 구강 근육을 이용합니다. 혹은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서 빨아먹었던 스쿨밥 그것과 동일한 혓바닥의 움직임을 이용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빠져나와 네. 하루 종일 어머니 가슴을 찌찌뽕하면서 했던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들은 벨라치오의 초고수의 자질을 잉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누구나 이 고수가 예, 될 수 있는 거군요.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벨라치오란 도대체 무엇이더냐? 무엇이냐? 여러분이 빨아먹었던 쭈쭈바의 위치에 네. 소세지를 놓으면 됩니다. 소세지. 보통 이 봉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아하. 남성이 보유한 무기가 강직도가 떨어지는 노각일 경우 늙은 놈이 말씀하시는 거죠? 늙은 놈일 경우 네. 이 경기 도중에 갑자기 벨라치오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하. 이 오므린 입에서 조절되는 강력한 압력과 네. 이 여성의 제일 좋은 퀄리티 속에는 없는 이 혓바닥이라는 기구가 동반되기 때문에 아하. 실력에 따라 짧은 시간에 사정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기술 훈련을 하는 대릉 선수촌이 존재하는데 네. 립카페라 불리며 단골 손님으로는 거의 없다가 있습니다. 유사 어로는 사카시가 있습니다. 아, 사카시요? 토련님 이것이 사카시옵니까? 아. 이렇게 씁니다. 아. 또는 블로우잡
구강성교도 아, 있습니다. 불러오자 뭔가 부는 모양이군요. 예. 그렇다면 네. 이 아카펠라치오는 무엇이더냐? 네. 이 아카펠라와 펠라치오가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 동시에 이렇게 연주 같다. 찹찹찹이 네. 이 소리가 한 옥타브 위에 밀을 치고 네. 이 남자의 보이스가 아. 아, 이렇게 한 옥타브 아래 도를 칠 때 이 도와 미 3도 차이입니다. 아, 3도 화음이군요. 한 옥타브 위에 3도 화음. 어. 약 9도 화음이죠. 어. 이 두 개가 우주적 합의를 이룰 때 아카펠라치오 라고 부릅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뜻 뭐예요? 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뜻도 없어요. 내가 만든 단어예요? 사실 이 아카펠라치오 아까 6, 그 6도하고 9도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세도 자세도 6구 자세에서 굉장히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예.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런 뜻이었네요. 예. 다음 단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로 먹는 우유를 개발해서 이 예. AV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장르도 있어요. 센조이라고. 어, 뒤로 먹는 우유가 점성이 좀 세지 않나요? 아, 그래서 칼슘 단백질 다 빼버리는 거죠. 단백질 많던데 제가 먹어본 바로는. 센조이. 어우, 일본어네요. 아, 센조이? 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센조이. 아, 굉장히 원어 발음 들어보셨습니다. 아, 이번엔 일본어 단어인 만큼 저희가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예. 아, 일본어 잔재를 없애기 위한 전국민 연대 전국민 이반 단어 선별 기구 전립선의 사무차장님이신 입사가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전립선 건강을 위해 매일 식후 3번 전립선 깊숙이 고압선을 연결해 3GB의 신경 광랜을 네트워크 접속시키는 전립선 딜도라이트 운동을 주장하는 전립선 사무처장 입사가능이옵시다. 어, 여러분 전립선은 안녕들 하십니까? 오, 여기 계신 업다님은 전립선 얘기 뺀지 20분도 안 된 것 같은 표정입니다. 아, 네, 입사가능님. 20분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벌써 50분이 됐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 앞에서 말한 센조이라는 단어, 이거 무슨 뜻이고 이게 또 사실 일본어지 예. 않습니까? 네. 발음 우리나라 말로 고쳐서는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말하는 센조이, 아, 이 센조이란 네. 이 드라이브를 하면은 굉장히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이 후장 터널 속으로 질주하기 직전에 먼저 굴착기를 먼저 들여보내서 네. 이 터널 외벽에 붙어있는 갈탄 혹은 석탄 그것과 터널 안쪽에 숨어있는 뻘흙들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 보통은 아, 이 네. 수압을 이용한 굴착기를 후장 터널 안으로 깊이 집어넣어 아. 수압을 살살살살 쫄쫄쫄쫄쫄 흘려보내서 네. 일단 갈탄과 뻘흙이 물에 녹아 나오게 하는 기술입니다. 와. 터널 속에 충분히 수압이 올라옴을 느끼고 나서 물을 흘려내보내야지 네. 터널 안쪽에 물이 고여있는 채로 차량을 성급히 진입시켜 드라이브를 하면 와. 장에 고여있는 물이 갑자기 콸콸콸 쏟아져 네. 이 원치 않는 장액 시효 우기를 경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예. 들어간 차에 굉장히 더러운 게 묻죠. 예. 아. 차가 이 똥물로 네. 이 뻘흙으로 전부 뒤접혀버립니다. 아. 가끔은 차량 안쪽에 들어가서 이 요도 깊숙이 삽입되는 경우 요도염을 발생시키는 아주 위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꼭 이 센조이를 하셔야 됩니다. 아, 굉장히 필요한 절차군요. 예. 여러 가지 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또 수압 굴착기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아. 쇼핑몰에서 샤워기 네. 혹은 관장용 주사기라 검색하시면 구입이 가능하시며 네. 이 센조이의 유의어로는 이 관장이라는 말이 있으나 아. 이 뜻에는 미묘한 뉘앙스와 언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이 차가운 물보다는 네. 이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아. 차가운 물이 갑자기 터널 속으로 쑥 들어가면 네. 이 근육들이 수축해서 아. 확 물어버립니다. 아. 그럴 때 안 놓아주는 명기가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명기가 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네. 그 명기가 수도꼭지를 물고 있으면 그게 좋나요?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센조이 아.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 그 오랜만에 2주에 발음할 공말 예. 해봤는데 굴착 용어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 굴착 들어가서 할 때 본격적으로 예, 들어가기 전에 예. 나는 이제 세척하는 과정을 예, 예. 아, 센조이라고. 그럼 예.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는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어, 관장이 있겠죠. 아, 다른 말로 뭐가 있을까요? 보링? 아, 그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보링은 영어죠, 근데. 예. 그, 네. 아무튼 여기까지 예. 2주의 발음말 고음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단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용어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아, 저희 방송 듣다 보니 아, 예. 모르는 말들이 많이 나오셔 가지고요. 한 시간 했지. 한 시간 했지. 딱 한 시간. 야.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예, 예. 네. 기빨리시죠. 뭐 지금 뭐가 뭘 뭐 에이
좋네요.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이분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